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가장 빠르게 만나는 글로벌 뉴스 분석 굿모닝 530 글로벌 2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밤사이 미국 증시가 3대 지수 모두 1% 안팎의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몇 가지 요인들이 있었는데 그동안 시장이 상승했다는 부담감이 좀 작용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한 가지가 미국이 중국 소셜미디어 애플리케이션인 틱톡의 사용 금지를 고려하고 있다는 것도 미중 간의 갈등 우려를 불러일으키면서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코로나19 확진자가 전 세계적으로 다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시장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미국 시장에서 지표 한 가지가 발표가 됐었는데 지난 5월 650만 개 일자리가 다시 생겨난 것으로 확인이 됐지만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이렇게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라면 경제 재개는 다시 제한될 것이 분명하고 앞으로 고용 시장이 생각보다 빠르게 개선되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감으로 해석이 됐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 상승에 대한 부담감 분명 존재를 했고요. 또 몇몇 가지 악재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여러분들도 지금 느끼시고 계시겠지만 새로운 악재는 사실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하락이 아주 크진 않았었고 한 1% 안팎의 하락을 기록한 채 마감이 됐습니다. 자, 지난 밤 사이 어떤 일들이 벌어졌었는지 지금부터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굿모닝 530 글로벌 2부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자, 클로징벨 중계석입니다. 지난 밤사이 미국 증시의 마감 동향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장혜진 앵커 함께 하겠고요.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자, 먼저 장혜진 앵커가 3대 지수 어떻게 마감됐는지 정리해 주시죠. 네, 현지 시간 7일 미국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6거래일 만에 하락했는데요. 이날 경제 재개 수혜주로 불렸던 항공주와 크루즈 관련주가 일제 약세를 보였습니다. 시장은 최근 급등에 대한 차익 실현 움직임과 함께 글로벌 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까지 부각이 되면서 하방 압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먼저 경제 상황에 대한 암울한 전망이 부각되면서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가 한 발 물러난 모습이었습니다. OECD에서는 코로나19의 2차 유행이 없는 이 긍정적인 시나리오에도 올해 회원국들의 실업률이 1930년대 대공황 이후에 최악인 9%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상황이 더 악화된 점을 고려한다면 실업률은 이보다 더 좋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고요. 내년 말에도 7.7%로 떨어지는 데 그치며 회복도 더딜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애틀랜타 연은 총재 역시 미국 경제의 회복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평탄하지 못하다고 우려했는데요. 그는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일부 지역의 경제 활동이 다시 정체되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업데이트된 코로나19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자면 텍사스주에서는 1일 신규 확진자 수가 1만 명을 넘어섰고요.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현재 1,164만 명까지 늘어났고 이 가운데 미국은 293만 명이 넘는 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브라질 대통령까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서 좀처럼 누그러지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는 봉쇄 조치를 강화하는 지역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점까지 시장의 악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 시장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에 대한 부담도 여전히 남아있는데요.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틱톡을 포함한 중국 소셜미디어 앱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고요. 나바로 백악관 무역정책국장은 중국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미국에 미친 피해와 관련해서 책임을 지게 하는 일련의 조치들을 이어지는 몇 주간 취할 것이라고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특징주도 한편 살펴볼까요? 이날 백신 관련주가 대체로 강세를 보인 가운데 제약업체 노바백스가 연내 코로나19 백신 마련을 목표로 미국 정부가 추진 중인 Operation Warp Speed 초고속 작전 프로그램에 따라서 16억 달러, 우리 돈 2조 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받게 되면서 장 초반에 40%가 넘는 폭등세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자세한 마감 상황 함께 확인해 볼까요? 다우지수부터 함께 보시죠. 하락세를 이어가다가 장 막판에 내림폭을 더 키웠습니다. 1.5% 넘게 빠져서 25,890포인트에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나스닥 지수입니다. 0.86% 하락했고요. 1,343포인트에 거래 마쳤습니다. 장중에 상승 반전하기도 했지만 이내 하락 전환에서 역시나 막판에 더 떨어진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S&P 500 지수입니다. 1%대의 하락세를 기록하면서 3,145포인트 거래 마쳤고요. 장중에 반짝 상승 반전을 시도했지만 역시나 실패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간밤 미국 증시는 코로나19 재유행에 대한 우려 때문일까요? 일제히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팀장님, 이날 증시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경제 정상화와 관련된 그런 종목들이 굉장히 좀 부진해 보였습니다. 반면에 기술주는 강세를 보이는 이런 좀 대결 구도에서 결국은 오늘 같은 경우는 악재 측면이 더 부각이 된 하루였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대형 기술주는 계속해서 좀 랠리를 장중에 많이 펼쳤죠. 그러면서 나스닥 역시도 장중에는 상승권에서 계속해서 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좀 스팀이 꺼지는 그런 모습이었고, 그리고 역시 최근 연일 상승했던 데 따른 부담감도 당연히 좀 작용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이 코로나19 관련한 이슈 중에 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 게 과연 이 사망자가 크게 늘 것이냐에 대한 좀 관심이 쏠릴 것 같습니다. WHO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확진자가 급증하는 것이 몇 주의 시간을 두고 결국은 사망자 급증으로 이어질 것이다 라는 분석을 내놓은 바가 있고요. 증시 낙관론으로 유명한 이 기관이죠. 펀드스트랙 같은 경우에는 미국 내에서의 사망자는 계속해서 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향후 증시 방향성과 관련해서도 이 같은 이슈가 코로나19 이슈에서 가장 좀 쟁점이 될 가능성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상품 선물 시장 마감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밤사이엔 대체적으로 위험 자산을 회피하려는 심리가 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제 유가는 하락했고요. 국제 금값과 채권 가격이 올랐습니다. 먼저 유가부터 살펴보자면 유가가 약 0.7% 정도 하락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원유 수요 회복도 제한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주는 경제 재개가 제한되고 있고요. 또 캘리포니아와 텍사스 역시 경제 재개 속도가 둔화되고 있죠. 게다가 글로벌로 봤을 때 호주에서도 확진자 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경제 정상화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게 되면서 경제 정상화의 발목을 잡게 되면 당연히 원유 수요의 정상화도 제한이 될 수밖에 없겠죠. 이것이 좀 우려를 작용을 했습니다. 약 0.7%, 0.4% 정도 하락한 채 선물시장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40.346달러에 마감이 됐고요. 자, 반면에 국제금값은 1,8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국제금값은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우려감이 작용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0.8% 정도 올라서 선물시장에서도 1,807.7달러에 마감이 됐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10년물 국채 금리도 하락했습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10년물 국채 가격이 올랐다는 얘기겠죠. 같은 이유로 인해서 10년물 국채 금리는 0.646%까지 내려간 채 마감이 됐고요. 자, 마지막으로 달러 인덱스입니다. 달러 약세 속도가 약간은 둔화되고 있습니다. 0.26% 오르면서 달러 인덱스가 96.97에 마감됐습니다. 자, 이렇게 상품 선물 시장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부터 글로벌 외신 확인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최진석 팀장님. 네, 일부 전문가들이 이날 증시 부진의 원인으로 꼽은 좀 관련 내용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의회에 추가 부양 패키지 합의를 원한다고 하는 그런 블룸버그 기사를 가져와 봤는데요. 마크 쇼트, 이 마이크 펜스 부통령 비서실장에 따르면은 백악관은 여름 휴회 전인 8월 첫 주까지의 이 의회에서의 새로운 부양 패키지 통과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단 부양 패키지의 규모가 1조 달러 이하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비서실장의 말에 따르면은 그간의 다수의 부양책이 시행되는 바람에 지금 이 좀 제한적인 부양을 좀 펼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1조 달러라는 가격표가 붙은 것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사실 블룸버그의 지난달 보도에 따르더라도 행정부 관계자들은 최소 6월 초부터 이 같은 이른바 1조 달러 캡의 시행 여부를 좀 주시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마켓워치에 따르면은 BMO라는 IB에서는 정책이 결국은 최근에 시장을 견인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재정 부양에 어떤 한도를 둘 것이다라는 이날 보도가 악재로 해석됐다라는 분석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뭐 여나 야나 뭐 재정 부양을 해야 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지만 그 세부 내용에서 이견이 있다는 것이 시장의 불확실성이라는 얘기는 참 많이 들었거든요. 마찬가지 맥락일 것 같은데 현재 논의 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네, 지금 보면은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 그리고 주요 의원들이 독립기념일 휴가에서 돌아와서 이달에 이제 추가 재정 부양에 대한 본격 논의를 펼칠 것으로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원 같은 경우에는 8월 3일에 그리고 상원은 1주 뒤에 이제 여름 휴회에 돌입하게 되는데요. 미치 맥코넬 상원 원내대표 역시도 그 즈음까지는 법안이 통과될 것임을 좀 주장을 하고 나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맥코넬 대표 같은 경우에는 현지 시각으로 6일 월요일에 연소득 4만 달러 이하의 가정에 대한 피해가 최대라고 얘기를 하면서 2차 또 현금 지급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추가 재정 부양책의 합의 과정에 따라서 이 방향성, 증시의 방향성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외에 나온 시장의 전망들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네, 오늘 시장이 또 한번 좀 하락을 하다 보니까 시장에 대한 전망도 좀 혼재돼서 그렇게 나오는 형국이 나왔습니다. 모건 스탠리의 유명 스트래터지스트인 마이크 윌슨 같은 경우에는 증시에 대해서 낙관하고 있지만은 여름에 조정이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굉장히 빠른 경기 회복을 기대하고 있는 증시 흐름과는 달리 투자자들이 생각보다 낙관적이지 않을 수 있다라는 역시 경계론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반면 지난 2월에 코로나19발 증시 급락을 예견을 했던 BCA 리서치라는 기관의 애널리스트는 코로나19 재확산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인 락다운의 가능성은 낮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경기 하방 위험은 최소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증시가 5에서 10% 하락 시에 저가 매수 기회라는 또 콜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 이주 앵커의 픽입니다.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미국 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는 올 가을 학기부터는 학교 재개를 강행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이미 많은 분들이 뭐 아실 수도 있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트윗을 통해서 반드시 이번 가을 학기부터는 이 학교가 재개돼야 된다라는 트윗을 이미 날리기도 했습니다. 로이터는 기업들과 보수단체들도 역시 이 부모들이 경제활동을 재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은 계속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다 보니까 아이들 돌보느라고 회사를 못 가고 있죠. 근로자들이 일자리로 복귀해서 미국 경제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학교 재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고요. CDC에서도 마찬가지 입장을 내보이고 있습니다. CDC 역시 코로나19가 상존한다고 하더라도 적절한 조치를 수반한 학교 재개는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학교 재개를 둘러싸고도 미국은 양분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공화당 소속의 주지사가 있는 플로리다주는 플로리다주 역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 지역인데 가을부터 아이들이 학교에 가도록 행정명령을 내렸고요. 반면에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있는 미시간주에서는 바이러스 확산이 이렇게 거센데 학교 재개를 결정하는 것은 너무 이른 판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심리적으로 봤을 때는 뭐 이렇게 확진자가 급증하는데 학교 재개를 논의하고 있느냐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겠지만 경제를 재개하고 싶다는 측면 그리고 경제를 정상화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긍정적으로 보이기도 하는데 팀장님, 이거 경제 정상화의 경로로 봐도 될까요? 네, 당연히 가을에 개학을 이제 시작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도 경제 정상화의 경로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100% 온라인 수업이 진행 중인 학교의 학생에 대한 비자 발급을 중단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죠. 주로 대학을 상대로 한 조치이기 때문에 물론 뭐 직접적인 연관은 없겠지만은 이렇듯이 교육 시스템도 굉장히 좀 차질을 겪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해결할 필요성도 분명히 있어 보인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다만 이 트럼프 행정부가 점진적으로 경제활동 재개를 시작을 했을 때도 어느 정도의 이 코로나19의 재확산을 감내하겠다라는 입장이었는데 하지만은 그 의도가 사실상 좀 실패로 돌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19를 막기보다는 경제를 살리겠다라는 그 의도가 좀 이 주객전도가 되지 않을까 이번에도 좀 우려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장혜진 앵커가 꼽은 외신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날 발표된 지표와 관련된 소식인데요. 지난 5월 미국의 채용 공고는 540만 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4월에 대비해서 40만 명 정도 늘어난 것인데요. 미국 정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 재개에 시동을 걸기 시작한 5월 미국에서는 650만 명이 일자리를 되찾거나 다시 고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는 지난 3월과 4월에 잃은 일자리에 비하면 매우 일부에 불과한 것이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이와 동시에 미국 내에서 경제 재개를 일찍 시작한 그 주들을 위주로 코로나19가 재유행하면서 이 일자리 회복에 대해서 약간의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움직임이 다소 둔화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온 건데요. 이 조셉 브루스웰라 RSM 수석 경제학자의 트위터를 보면 채용 공고 인원 대비 실업자 수는 3.89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거의 4명에 가깝다는 통계 결과가 나온 것인데요. 그는 그러면서 자신의 생각으로는 grossly, 극도로 understates, 실제보다 낮은 이 실업률 수치를 보여줬다는 그런 전망을 분석을 내놨습니다. 같은 달 일시 해고 인원이 줄었다는 점도 참고를 해볼 만한데요. 지난 3월에 1,150만 명, 4월에 770만 명을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5월
5월은 180만 명으로 미국 역사상 엄청난 증가폭과 감소폭을 기록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에 따르면 이것들이 실제 그 실업률을 완전히 반영하지는 못했다는 것이고요. 또 코로나19의 재확산의 영향으로 이제 앞으로 이 회복 국면이 어느 정도는 좀 둔화될 수 있고 또 멈춰 설 수 있다라는 그런 전망이 나온 것입니다. 코로나19의 재유행으로 고용시장의 회복이 정체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네, 지금 미국에서 고용이 굉장히 좀 많이 돌아온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문제가 좀 많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 미국 노동시장의 문제, 건설업 외에 대부분의 섹터에서 일자리가 여전히 못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소기업에서의 고용은 굉장히 좀 회복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 조사에 따르면 미국민의 40% 이상이 경제 정상화가 지금 중단이 됐다 또는 추세가 반전됐다라고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간은 저희가 리오프닝에 좀 수혜를 받은 후행 지표가 좋았던 것에 시장도 환호하는 모습을 목격을 했었죠. 하지만은 추후 지표에 이 재유행 위험이 그리고 그 영향이 반영이 됐을 때는 시장 역시도 당연히 좀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글로벌 외신 살펴봤습니다. 종목 뉴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뉴스입니다. 엔비디아가 월가의 최고 목표 주가를 받았습니다. 15%의 추가 상승 콜을 받았습니다. 스냅이 폼페이오 장관이 중국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시킨다고 전하면서 반사의 기대감에 상승했습니다. 월마트에서는 아마존 프라임의 대항마로 월마트 플러스를 이달에 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첫 번째 기업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엔비디아인데요. 팀장님, 어떤 내용일까요? 네, 그래픽 프로세서, 즉 GPU 대표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엔비디아가 이 월가의 최고 목표 주가를 받고 오늘 약세장 속에서도 그나마 소폭 상승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이날 매수 의견을 유지하면서 목표 주가를 420에서 460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는데요. 신고가인 이 현재 수준 대비해서도 약 한 15% 정도의 업사이드를 점친 것이고 그리고 스트리트 하이, 즉 월가에서 가장 높은 목표 주가를 이번에 제시한 것이 되겠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이 PC 게임 플랫폼인 스팀의 유저 73.5%가 엔비디아의 그래픽 카드를 사용을 한다. 전달 대비해서는 보합세인 그런 수치가 되겠지만은 특히 동사의 튜링 아키텍처를 사용한 그래픽 카드 침투율이 지난달에 212BP나 상승을 했다. 그리고 지난해 5월 대비해서는 무려 6배나 증가했다는 점에 주목을 했습니다. 특히 하반기에 플레이스테이션 5라든지 아니면은 엑스박스 신제품 등의 출시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의 게이머 9%만 콘솔 신제품에 상응하는 그런 이 성능을 가진 그래픽카드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을 했는데요. 신제품 출시 예정인 동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콘솔의 이 신제품 성능에 따라가려는 PC 유저들의 그래픽카드 업그레이드 주기와 결국은 부합을 할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매출 성장세를 더 가속화시킬 것이다라는 분석을 이번에 제시를 했습니다. 결국은 게이밍 시장에 대한 모멘텀에 주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엔비디아와 떼놓을 수 없는 게 AMD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AMD도 모멘텀이 있을까요? 사실은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역시 AMD도 굉장히 좋게 봤습니다. 목표 주가를 65달러로 제시를 했는데요. 현재 대비해서 약 한 25% 정도의 업사이드를 점친 것입니다. 특히 이 CPU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늘려온 AMD가 역시 하반기에 GPU 신제품 빅 나비를 출시를 하는데 이것이 역시 그래픽카드 교체 주기와 맞아떨어질 것이다 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앞서 언급한 그리고 플레이스테이션 5라든지 엑스박스 이 X 신제품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 간접 수혜가 예상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은 또 AMD는 이들 콘솔에 직접 칩을 또 공급을 하기 때문에 관련 모멘텀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날 증시 전반은 좀 부진했지만 대형 IT주들은 그래도 이날 강세를 좀 보여줬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쏠림 현상이 심화된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결국은 지속될수록 팬데믹의 이 방어력을 갖추면서도 또 구조적인 성장성이 있는 기술주로의 쏠림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날만 하더라도 크레딧 스위스가 넷플릭스에 대한 목표 주가를 465에서 550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고
했고요. 베어드는 아마존 목표 주가를 2750에서 3300으로, 레이몬드 제임스도 애플에 대한 목표 주가를 340에서 400으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 파이퍼 샌들러라는 기관에서는 페이팔에 대한 비중 확대 커버리지를 이번에 새롭게 개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대형 IT 기술주에 대한 낙관론은 더욱더 좀 강화되고 있는 그런 국면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 뉴스는 이주 앵커의 픽입니다.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틱톡을 비롯한 중국 관련 애플리케이션 사용 금지를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반대급부로 스냅의 주가가 크게 올랐습니다. 바로 스냅챗이라고 하는 소셜미디어를 스냅이 들고 있기 때문이겠죠. 틱톡은 제2의 화웨이가 될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인데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틱톡은 15초짜리 동영상을 이용할 수 있는 소셜미디어로 중국 바이트댄스가 운영하고 있는 애플리케이션입니다. 1년 만에 다운로드 수가 2억 건을 돌파할 정도로 인기 있는 앱인데 왜 틱톡 사용 금지를 고려하고 있을까요? 일단 그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미국인들의 개인정보와 사적 정보가 중국 베이징 공산당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우리는 이것을 매우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면서 미국의 사적 정보가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틱톡의 사용 금지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인도가 얼마 전에 중국과 이 접경 지역에서 군사 충돌이 좀 있었었죠. 인도는 이 틱톡의 사용 금지를 지난주에 이미 단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도나 미국이나 모두 중국과 외교적 마찰을 빚고 있는 국가고 분명 정치적 카드라는 것도 배제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반면 틱톡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뭐 물론 중국 모기업을 갖고 있긴 하지만 우리는 중국 기업이 아니다라고 어떤 입장을 계속 표명을 하려는 노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보면은 이제 그 틱톡은 우리는 중국 기업이 아니라는 이미지를 좀 심어주기 위해서 CEO로 전 디즈니 이사 케빈 메이어를 영입하기도 했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 사용자 데이터는 미국에 보관하고 있고 백업은 싱가포르에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전혀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그 폼페이오 장관이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당신들이 중국에 자신의 개인정보를 넘겨주고 싶다면 그렇다면 틱톡을 사용해라 라고 할 만큼 틱톡에 대해서 좀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주식 측면에서 봤을 때에선 모건 스탠리는 이 덕분에 스냅챗과 페이스북 같은 소셜미디어 업체들의 경쟁 환경이 완화됐다고 평가를 했는데요. 팀장님 어떨까요? 스냅과 페이스북 이런 것들이 경쟁 환경 완화됐을 때 큰 영향을 받게 될까요? 틱톡 같은 경우에 1일 활성 이용자 수라고 얘기를 하죠. DAU 그 수치가 4억 명 수준입니다. 근데 스냅챗 같은 경우에는 올해 1분기 기준으로 약 한 2.3억 명에 그치고 있거든요. 즉 경쟁에서 좀 밀리고 있는 그런 형국에서 이 같은 사용 금지 조치가 내려진다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좀 반사익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건 스탠리에 이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이 같은 분석에 좀 동의를 했는데요. 바이트댄스가 물론 이 중국과의 고리를 끊으려는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면서도 틱톡의 이 미국 내에서의 사용 금지가 결국은 스냅챗의 사용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분석을 제시를 했습니다. 여기에 또 유튜브와 페이스북 역시도 잠재적인 수혜자가 될 수 있다라는 언급도 덧붙였습니다. 자, 이어서 장혜진 앵커가 꼽은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죠. 네, 아마존 프라임에 대항할 월마트의 새로운 멤버십 프로그램이 이달 출시될 예정이라고 전해졌습니다. 당초 지난 3월 또는 4월에 출시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가 점차 악화되자 이달로 연기를 한 건데요. 구독을 기반으로 한 이 프로그램은 아마존 프라임과 경쟁에 나설 예정인데 이 소식이 전해지자 월마트의 주가는 이날 7% 가까이 올랐고요. 시간의 거래에서도 0.5%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 2월 말부터 이 얘기가 흘러나왔습니다. 기존 월마트의 신선식품과 식료품을 당일에 배달해주는 서비스인 월마트 딜리버리 언리미티드에 약간 더 발전된 형태로 출시될 예정으로 알려졌고요. 구독료는 현재와 같이 연회비 $98, 우리 돈 약 12만 원을 내면 이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멤버십 프로그램은 당일 배송뿐 아니라 무료 배송 그리고 월마트 주유소에서 할인을 받을 수 있는 혜택 등이 추가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아직까지 언제 출시가 될지 또 어느 정도의 혜택을 담아갈지는 구체적인 내용이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출시 계획 발표 이후에 성공하기는 다소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전망들이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단순히 무료 배송 서비스에 초점을 맞춰서는 오랜 기간 이 서비스를 유지해온 아마존 프라임을 이기기가 어렵다는 그런
해석입니다. 시장 분석가들은 월마트가 식료품 배송 이 서비스를 전면에 내세워서 아마존과의 차별화된 전략을 내세워야지만 시장에서 승산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월마트 플러스가 과연 아마존 이 프라임에 대항을 할 수 있을지 시장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좀 알려주시죠. 네, 일단은 오늘 시장에서도 약 한 7% 정도의 급등이 나왔다라는 점은 좀 기대감을 반영을 한 것 같습니다. 좀 이례적으로 격한 긍정적인 반응이 좀 나왔는데요. 월마트 같은 경우에는 이 타겟등과 함께 굉장히 전자상거래 부문에 신경을 많이 쓰는 그런 전통적인 소매업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달에는 이 쇼핑몰 플랫폼이 쇼피파이어의 제휴 소식을 전하기도 했죠. 그러면서 이 제3자 판매자들과의 좀 협업을 강화하려는 이런 노력에 주요 IB들이 또 호평을 그렇게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배송 서비스 확대 소식은 당연히 좀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월마트가 기존에도 이런 온라인 쪽에 신경을 많이 써왔기 때문에 기존의 노선과 좀 일맥상통하는 측면, 이런 부분도 역시 경영진의 사업계획 측면에서도 호재로 해석될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글로벌 뉴스와 종목 뉴스까지 살펴봤습니다. 장혜진 앵커와 함께했고요. 로젠트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